2억 5천에서 3억으로 예산이 왜 올랐냐 그 말씀이죠? 네, 2억 3천에서. 네. 뭐, 추가로 저희가 이제 뭐 메밀꽃도 심고 해서 사업이 또 다른 종류가 들어가서 사업이 증액된 걸 알고 있습니다. 뭐 혹시 그 다른 사업이라는 거라면 지난달에 그 좀 비행장에 애완견 그 펜스를 예, 쳤었잖아요. 예, 예.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민분들의 논란이 있어서 다시 철거를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부분에 들어간 예산인가요? 아닙니다. 예. 그럼 그 애완견 펜스를 쳤다가 다시 철거를 한 거에 대한 그 이유는 뭔지, 왜 또 그거는 그 내용은 원래 본 예산에 없었었는데 그렇게 새롭게 다시 올라와서 그 뭐 저희 의원님들은 하나도 그 내용을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됐었는지 또 철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 좀 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차후에 네.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우선. 아, 또 뭐 왜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면은 시민분들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 애완동물 애완견에 대해서 그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던 건지 시민분들은 애완견 놀이터 조성으로 알고 계시거든요. 예. 네.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래도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오해를 풀 수 있으려면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이 자리에서. 그 요거는 제가 좀 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팀장님도 혹시 모르실까요? 아, 좀 내용이 좀 엇갈려서 그러는데요. 제가 그래서 여쭤보게 됐던 건데 지난번에 계셨던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게 애완견의 놀이터라기보다는 시민분들도 많이 다니지 왕래를 하는데 애완견이 좀 뭐 목줄이라든가 뭐 입마개 이런 것들이 착용되지 않고 있고 또 배설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 애완견들도 좀 자유롭게 좀 풀어서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시민분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. 그렇지만 시민분들은 이제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동물단체에서나 뭐 애견에 뭐 애견을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, 동호회 이런 쪽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또 생각해서 만드셔야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말씀들이 좀 엇갈려서 자세한 내용을 좀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